좀 먼저 이렇게 기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터디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학습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학습을 하는 게, 그러니까 학습을 한다는 건 학습의 모양적 측면 아니라 내용적 측면으로 내 실력이 올라가야 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진도를 빡빡 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다시 학습이라는 게 사실 반복이잖아요.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존에 했던 것들 못 따라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비짓 하면서 뭐 파이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막 쌓아 올렸다고 한다면 다시 해체해가지고 빌딩 블록들을 차곡차곡 한번 솔리드하게 쌓아 올려 가보는 이제 방향성이 하나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 했던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개인 개인이 몰랐던 부분들을 서로 질문하고 예, 진도를 뺀다는 건 사실 우리가 학습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거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파트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파트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라스호퍼 그런 페이지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이 있어요. 이 머티리얼들을 각각의 정해도 됐고 아니면 스스로가 하고 싶은 머티리얼 하나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뭐 하루에 한 페이지 해도 되고 나는 일주일에 뭐두 페이지 뭐 바쁘다 하면 뭐 줄여도 되고 중요한 건 내가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 아카이빙 한다. 내가 했던 부분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제 그게 어떤 길잡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질문할 때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지도를 드리는 거지 방향성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앞에 요 나무가 있다 이 오솔길이 있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돌멩이가 있었다 여기서 이렇게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산 정상을 올라가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방법론을 스스로가 학습을 한다고 친다면 저는 더 뒤에서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 명이 이제 주체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런 것들을 가이드해 준다던가 발표를 해 준다던가 우리 예를 들면은 라이노 래빗 인사이드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될수 있고요. 뭐 크게 이제 한세 가지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중요한 지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가 한번 초창기 때 스터디했을 때의 어떤 그 마인드셋을 한번 리비짓 해보면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들은 있지만 본인 개인이 다 스터디원의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누가 뭔가 만들고 전에는 우리 그 동준님께서 뭔가 깃발을 들고 가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 자체가 그 깃발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내가 학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민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랄까요? 그 학교 그 파이널 졸업작품 하는 걸 바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졸업작품 끝난 다음에 그 와중에 했던 작업들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공부하고 싶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어떤 스터디의 여정이니까. 예. 그래서 지선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 파이썬 솔직히 지금 유우님도 그렇고 지선님도 그렇고 파이썬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비짓 하면서 지금 지선님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이 되게 되면은 배운 것들도 한번 써보고 하다 보면 이런 게 컴퓨테이션 할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에 내가 했던 학습이라는 게꼭 앉아가지고 코딩을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라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습하는 방향성과 궁금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가져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지. 예. 또 저처럼. 혹은 우리 동신님처럼 실무라든지 아카데믹 사이드라든지 뭐 리서치 사이드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나눌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스터디 우리 KICDT 스터디 핵심인 것 같아요. 개인이 스터디의 주인공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빠르다 늦다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궁금한 것들을 내가 플랜을 짜서 바쁠 때는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이제 리딩을 할수 있는 거지. 제가 상상하건대 이제 저한테 만약에 발표를 시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제 회사 일에서 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하면서도 궁금한 것들, 내가 혼자 이렇게 서치해갖고 찾아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서머리 해주는 거지. 한주 동안 이런 거 했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라이노도 마찬가지고 스케치업도 마찬가지고 렌더링도 비주얼라이제이션 되게 중요하잖아요. 디자인할 때. 혹은 뭐 모델링도 중요하고 알고리즘을 써서 코딩을 써서 모델링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동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토픽에서 그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우리가 이미 지금 파이썬이라든지 그라스호퍼도 있잖아요. 해야 될 게. 그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지 스스로가. 네, 그래서 정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와서 아, 나한주 동안 이런 거 했습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동준이처럼 그렇게 되게 떠러워하고 시스템하게 준비하기 오기엔 너무 힘드실 수 있으니까 공부한 부분들을 그냥 아카이빙만 좀 해주다는 거죠. 마치 메모장에다가 메모하기. 스케줄표에 메모하기나 이거 공부했고 이거 공부했다. 이런 거. 이 정도 느낌.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스스로한테도 기록이 되니까 좋은 포트폴리오도 될수 있고요. 제가 주파수를 제대로 잡았습니까?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동신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여만 해주셔도 너무 저에게 힘이 많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피드백 주시는 것들도,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 실무에서 이제 녹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신님 말씀하실 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주 동안 자기 했던 것들 발표를 하는 거야. 뭐든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유은님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나 그라스호퍼 공부했던 것들, 논문을 리서치했던 것들을 이제 첫째 주에 발표를 해주는 거지. 그런 관련된 것들을. 그다음 두 번째 주에는 뭐 동신님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가 혼자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주고, 세 번째 주에는 지선님. 지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말 뭐랄까요? 이제 과제가 있으니까 바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 주씩 돌아가면서 로테이션만 해도 우리가 벌써 3주, 4주 이렇게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봤을 경우에는 3주마다, 4주마다 한 번씩 내가 한달 동안 했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발표에 대한 내용적 측면은 뭐든 상관없다 생각해요. 내가 한주 동안 스터디했던 것들을 발표해 주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저도 영어 이제 유학 가려고 영어 준비했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지만 스터디의 본질이 그런 거야. 되게 폴스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같은 머티리얼 갖고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진도를 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각각의 내가 뭔가 발표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폴스가 되면, 그러니까 막 강압적인 뭐가 있으면은 내가 좀더 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어떤 그 유니파이드 된 머티리얼도 없고, 또 개개인이 시작점이 다 다르고 관심사도 다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면 우리 동신님 같은 경우에는 코딩 쪽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유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라스호퍼라든지 지선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학부생 수준, 대학원생 수준 약간 그 정도의 어떤 그 리서치를 해야 되고 프로젝트 해야 되는 부분에서 급한 게 혹은 그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오가는 정보들이 좀더 스터디에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을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을 하면, 한 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신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파이썬이라든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오셔도 좋고요. 예. 그리고, 아니면 스터디 하셨던 부분들, 아니면 그냥, 내가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거 한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우님이 한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선님이 한주 해주시고, 뭐, 만약에 저 필요하면 저도 뭐, 한주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또 누군가 들어오고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또 진도를 또빡 빼보고 빼보고 뭐 이런 형식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일단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리마인드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인드셋을 스위치를 기어를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업무 시간이나 이럴 때 갑자기 연락이 오면 프라이어리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신이 말씀해 주신 것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8시니까 맞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유님도 좀 정리를 좀해 주시고요. 지선님도 가장 바쁜 시간을 빼가지고 뭐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혹은 다다다음 주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제가 다음 주 때는, 제가 뭐, 그 NJ 채널에 있는 비디오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학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냥 막 짧게 한 30분 정도 그냥 비디오 해드리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음 주 때는 스터디에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질문을 주세요, 저한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거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유님이랑 지선님이랑 이제 저랑 각각 한번 5분씩 발표를 하는 거야. 예. 우리 저번 주에 이거 했습니다. 이거 공부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아카이빙 했던 것들을 전 드릴 수도 있고. 어렵진 않죠? 부담스럽진 않죠? 네, 뭐 5분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 한 페이지 딱 펼쳐놓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스크린, 그니까 뭐야, 파워포인트 같은 한 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냥 블루 포인트로 몇개 딱딱딱 해서 이거, 이런 거 관심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 조금 궁금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나요? 여기서 같이 디스커션 하고,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파이썬에서 자료형 좀더 다시 한번 봤습니다. 헷갈려가지고, 이런 것들 헷갈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요 정도 수준으로 그냥 발표하는 형식. 바쁜 대로. 또 지선님 같은 경우에 많이 스터디, 뭐야. 졸업작품은 아니고 뭐라고 하죠? 학기 말 내내는 끝나는 프로젝트. 뭐, 예를 들면은 스튜디오 마감이어가지고 일단 스튜디오 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쭉 들으면서, 이런 거는 컴퓨테이션 접근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데피니션 같은 거 카피해서 쓰면 될것 같고, 유님도 마찬가지지. 석사 논문 준비하시는 거, 아이디어 가져와서 같이 아이디어 나누고. 예전에 정리님이랑 그렇게 몇번 했었거든요. 예,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가 있다 하면 같이, 스튜디오 크리틱 하듯이 아이디어 주고받듯이. 그 와중에 컴퓨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각자 한 5분, 10분 정도 슬라이드 한두 장 해가지고, 뭐 공부했는지, 한주 동안, 뭐 관심 있었는지, 뭐 질문이었는지, 그 정도만 리포트를 해주는 거를 디폴트로 잡아놔도, 예, 할 얘기는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조금 더 스터디 방향보다 조금 더 넓게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유우님도 그렇고, 지선님도 그렇고, 이게 지금 두달 했잖아요. 두달 네. 전에 나와 지금이 나라가 달라야 돼. 네? 앞으로 3개월 뒤도 달라야 돼. 그냥 열심히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뭔가 한것 같지만 나한테 남는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시간에서는 그런 데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내 실력이 쌓이는 쪽으로 가야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열정페이 내고 그냥 똑같은 거 반복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지양하고 좀 티가 안 나더라도 지금. 3개월 뒤, 6개월 뒤, 그쵸? 9개월 뒤에 내 실력이 늘어야 돼. 그라스호퍼라든지 파이썬 같은 것도 공부하고 늘고 지식이 늘어나야 돼.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저한테 그런 게안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을지 스터디의 방향을 계속 트윅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제가 그냥 화면을 그냥 잠깐 공유를 좀 할게요. 뭐 별건 아니고. 이게 저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리를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그 프로젝트와 우리 KICT라는 다른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쨌든 제가 스터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하는 건데, 그쵸? 어느 정도 도움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잠시만요. 사이트 좀 하나 열고요. 지금 보이시죠? 제 화면.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Q&A 채널 있거든요. Q&A 플레이리스트 인덱스.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제가 Q&A 받아놓은 게 있어요. 102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Ctrl F 눌러서 코딩 치면은, 이제 코딩에 대한, 여기 보이시죠? 노란 색깔 나오는 게. 그쵸? 얘네들이 다그 키워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코딩까지 치자. 네. 코딩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해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비디오를 하나 잡으세요. 비디오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 비디오를 한번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네, 만약에 할게 없다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공부 방법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튜디오라고 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 제가 이 스튜디오 베이스의 주의점, 코딩을 공부할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할 때, 스튜디오 베이스가 낫냐, 렉처 베이스가 낫냐, 이런 것도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구나, 막 이런 아이디어들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좀, 그 컴퓨테이션 저변에 둥둥둥 떠다니는 키워드들의 중심에서 질문이 있다 하면 Q&A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은 제가 렉처를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사실 여기 들어가도 다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저기는 그러니까 그 타임라인을 제가 안 따놨어요 따로.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 그 약간 렉처 같은 걸 모아놨지. 특별히 쭉 내리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런 경우도 다 코딩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건 코딩에 관련된 거,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거, 그다음 제 워크샵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있는 걸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여기 제가 디지털 퓨처스에서 했던 게 있는데. 좀 내려가야 될 거야, 아마. 찾죠, 그냥. 네, 디지털 피처스에서 했던 게 이제 여기 있거든요. 타입스크립트랑 파이썬 같이, 원데이, 투데이 이두 개만 봐도 사실 파이썬 부분들은 제가 다 잡아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16번 들어가 보면은, 있죠. 하나 잡고 공부해야 돼. 결국 어쩔 수 없어요. 파이썬이 됐던, 코딩이 됐, 그라스호퍼 됐던, 그래야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계속 말씀드리죠. 수영을 배우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돼. 텍스트북을 잡는 게 아니야. 물속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뭐 변수에 대한 이야기, 자료형, 숫자, 문자 쭉 적어놨거든요. 좌표계란 데이터 스트럭처, 함수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공부를 한번 해봐라.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죠. 여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비디오 하나 잡고 쭉 공부를 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네, 그래서 같이 나누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그, 이 자료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고, 내가 좀 기준이 애매하다고 친다면, 네, 그렇게 말씀을 좀 추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우리 했으니까 개인이 누가 더잘알거 아니야. 한 번씩 찔러봤잖아요. 파이썬도 찔러보고 그라스호퍼도 찔러보고 내가 궁금한 거더 하고 싶은 거 등떠밀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들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하셔가지고 개인 찍어내도 되고 그러니까 진도를 찍어내는 거지. 그리고 뭐 아니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자면 뭐한주 동안 했던 것들 그냥 발표해도 좋고 논문 내 작품에 대한 디자인 활동에 대한 것도 좋고요. 뭐든 좋습니다. 질문하고 답 같이 받고, 예. 그렇게 한 다음 주랑 준비해보면 어떨까 합니다.